델의 전문가를 위한 하이엔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. 델 울트라샵 U3219Q 사용 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을 사게 되면 요 매뉴얼이 있습니다. 매뉴얼이 킥스타트 가이드라고 제품 안에 들어있고요. 요걸 펼치게 되면 구성품 왼쪽에 보시면 구성품이 있습니다. 구성품에 보면은 모니터 본체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스탠드가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, 그 다음에 DP 케이블, 그 다음 USB-C 케이블,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캘리브레이션 인증서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킥 가이드가 두 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처음에 열게 되면 요 스탠드부터 먼저 나오게 됩니다. 스탠드가 나오게 되면 요 밑에 스탠드를 나사를 가볍게 조아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나사를 돌려주면 손으로 돌려줘도 됩니다. 뭐 특별히 드라이버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 스탠드 바닥에 스탠드 기둥을 넣어서 나사를 조아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할 일은 박스 안에 모니터를 직접 드러내지 말고 스탠드부터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본체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본 모니터를 조립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모니터를 꺼내서 조립을 할 경우에 파손 위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배사홀을 나사를 일일이 조우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 걸쳐서 아래쪽을 눌러주면 그림 1에서 보면 위를 스탠드를 조립한 상태에서 홈에 끼어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. 밀어주고 그 다음에 E를 눌러주면 저절로 차크덕하고 잠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니터를 박스에서 꺼내라는 그런 얘기가 안전하게 꺼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꺼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에서 착각한 조립을 한 상태에서 꺼내고 4번은 보호 비닐이 있습니다. 보호 비닐을 제거를 하라는 그런 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DP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. 지금 맥북 같은 경우에 기존 PC 같은 경우에 요즘 USB-C 포트가 나오는 PC도 있고 모니터를 연결을 위한 USB-C 포트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 안 나오는 것들이 뭐 많습니다. 하지만 맥북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최신형 노트북에서는 USB-C 포트만 달려 나오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. 일반 PC에 DP 케이블을 연결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DP 케이블을 DP 포트에 꽂고 그 다음에 USB 데이터 케이블이 있습니다. 그 USB 포트에 꼽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은 PC 본체에 USB DP 포트에 꽂고 그 다음에 USB 포트에 꽂으면은 모니터 연결과 데이터 케이블이 같이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밑에는 USB-C 포트를 연결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. USB-C 포트는 최신형 뭐 맥북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USB Type-C 포트가 있는 노트북에서는 그냥 USB-C 포트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USB-C 포트의 장점이 전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 그 다음에 모니터 출력 데이터까지 다 전송이 가능한 타입이 USB Type-C 포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. DP 포트는 이 데이터 케이블이 따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짧게
델에서 나온 최상위 모니터가 되겠습니다. 전문가를 위한 최상위 레벨의 U3219Q에 대한 퀵스타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